가을과 잘 어울리는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씨, 영웅씨는 네. 가을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가을 하면 아무래도 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네? 네? 제가 밥 대신에 이건 꼭 챙기는 바로 이 독서, 책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는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야죠. 책. 맞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특별한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작가가 쓴 어떤 책일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거 명언 아닙니까? 제가요 요즘에 좀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 뭐라 할까, 제가 이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30년 동안 리포터로 살면서 온갖 쓴맛 단맛을 다 봤거든요. 뭐 작품성은 둘째치고 웬만한 이 대화소서 분량 정도는 쫙 써내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은 박경윤의 인생극작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우 막 필이 막 그냥 마군다 마군다.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어 감독님, 어우 막 이런 거 막 찍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사실 이거 제목 정하는 데만 지금 한 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글이라는 게 원래 막 머릿속에 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떡해, 저 도와주실 분들 좀 없어요? 왜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연 환경에 대해 책을 쓴 공무원 작가님과 50여 년 동안 쓴 일기를 책으로 펴낸 일기 할머니. 우리 지역 작가님들과 함께 글 잘 쓰는 비결을 차근차근 배워볼까요? 책, 책, 책. 책 쓰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작가님을 만나러 원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일기를 쓰고 계신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숙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일기를 쓴 세월만 무려 51년, 그 이야기가 세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요. 50여 년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책 세 권은 할머니의 보물 1호라네요. 부모님한테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서 공부가 중지되니까 공부에 원이 돼서 내 이름도 석자 등록 앞에 번듯하게 쓸 수 있도록 혼자라도 글씨 쓰고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일기를 쓰게 됐는데 잘못하지 않고 반듯하게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 위해 하다 보니 사람이 일기를 쓰면서 반듯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일기를 어떻게, 농사일에 바쁜데 그래도 밤으로 낮에는 일해나라고 일기를 못 쓰고 꼭 잠잘 시간에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라고는 안 했어요. 일기의 첫 장은 1955년 6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을에서 열린 행사부터 날씨까지 10대 소녀가 썼던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젠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됐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와서 보고서는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여사님께서 쓰신 일기는 그냥 보통 일기가 아니라 이 지역의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물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역사적으로 또 국가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후손들이 보고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밥 먹어주실 생신이다. 나는 식전 6시에 건너갔다. 아침을 지어서 독립은과 같이 먹었다. 그리고 국수도 삶고 해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다. 할머니의 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일상생활을 쓰기도 하고요. 특별한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했는데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에 삶에 대한 애환까지. 그야말로 최숙희 할머니의 인생극장이죠. 우리 경윤 씨 어떻게 감 좀 잡았을까요? 박경윤 리포터 나와주세요. 두 번째 작가 선생님 만나러 한반도 숙지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자, 두 번째 작가님을 만나러 온 이곳, 바로 영원의 한반도 숙지인데요. 경치 좋고 물 좋은 이곳엔 또 어떤 작가님이 있을까요? 한반도면 뗏목마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여기 오라고 해가지고 딱 오기는 왔는데 여기 오라고 한 이유를 정말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딱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책이 저절로 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영월군청 소속 김도연 씨가 김도연 작가님이 된 이유. 얼마 전 책 한 권을 펴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접한 자료를 혼자 보기 아까웠다는 도연 씨. 그렇게 자료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영월 한반도 습지는 그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남사르 습지로도 지정이 되었는데 이 한반도 습지의 우수한 가치를 좀 널리 알리고자 그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흰몸 물대새 멸종위기 야생생물2급. 지금 이 새가 한반도 습지에 현재 살고 있는 새네요. 한반도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들. 책에선 멸종위기 동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습지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지시죠? 해설사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사진들이 여기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를 주실 수 있겠느냐. 아, 얼마든지 주겠다. 여러 사람이 알고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공을 하게 됐어요. 왕제비꽃 같은 거죠. 보기 힘든 다 멸종위기 정도로 돼서 보호하는 종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사진을 제공했어요. 명승 제75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반도 습지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생명의 땅 아닐까요? 네, 한반도 습지라고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이 습지 중에서도 어떤 곳인 거예요? 습지 중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횡성에서 오는 주천강과 평창에서 내려오는 평창강이 저 앞에 지금 합수되는 곳이에요.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는데요. 한반도 습지는 2015년 우리나라에선 21번째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한반도 습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 책을 펴낸 김도연 작가. 그가 진정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 책을 통해서 그 영월 한반도 습지를 이해하는데 그 작은 도움이 됐으면 일단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이 한반도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보호지역으로, 모범적인 보호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 받아먹을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책을 펴낸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을 만나봤는데요. 글솜씨만큼 작가에게 중요한 건 주위를 잘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최영숙, 김도연 작가님이 우리의 삶, 우리 지역의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